하이트맵, 노멀맵, 디스플레이스먼트맵 세 가지 모두 물체 표면의 굴곡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텍스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셋이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떨 때 노멀맵을 사용하고 어떨 때 하이트맵을 사용하는지, 디스플레이스는 또 뭔지 알쏭달쏭하시죠? 이 영상 보시고 나면 더 이상 헷갈릴 일도 까먹을 일도 없으실 겁니다. 먼저 아무 효과도 넣지 않은 재질을 보겠습니다. 굴곡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밋밋하죠. 여기에 하이트맵을 넣으면 평평한 모델링 표면이 마치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델링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루엣은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죠. 하이트맵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부분,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부분으로 인식하죠. 평면인 이미지를 왜곡시켜 보여주는 거라서 높이 차이가 급격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픽셀이 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트맵을 빼고 노멀맵을 넣어보겠습니다. 노멀맵은 평평한 모델링 표면에 빛을 반사하는 방향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 픽셀마다 XYZ 좌표로 방향을 지정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좌표를 RGB 컬러로 바꿔서 이런 알록달록한 이미지가 됩니다. 빛이 반사되는 방향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하이트맵처럼 확연한 높이 차이를 표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줄눈이나 거친 표면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적당합니다. 하이트맵과 노멀맵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하이트맵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에 가려져 안 보이는 픽셀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 노멀맵은 가려지는 픽셀이 생길 수가 없겠죠. 하이트맵과 노멀맵을 둘 다 적용하면 이렇게 보다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실제 모델링 표면을 굴곡지게 만듭니다. 렌더링 단계가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맵이고 가장 용량이 큰 작업 방식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적용한 모습입니다. 가상의 굴곡이 아닌 실제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실루엣도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텍스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에서 흰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부분,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부분이죠. 근데 그러면 하이트맵이랑 똑같은 이미지 아닌가요? 네, 사실 하이트맵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똑같이 높이 정보를 담고 있는 흑백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모델링에 직접 관여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변위가 되는 거고요. 머티리얼 정보로 사용될 때는 하이트맵이라고 합니다. 세팅에서도 하이트 값으로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이 이미지는 하이트맵이라고 불러도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불러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추가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과 하이트맵은 같은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노멀맵을 같이 사용하면 굴곡을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멀맵, 하이트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대한 내용이고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3D 모델링과 렌더링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